아, 내가 안 되겠다. 우리 세영 빨리 차를 불러가지고 피아트 차를 타고 우리가 피아트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토리노에서 피아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왜요? 현대자동차가 있듯이 이탈리아에는 피아트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국으로 치면 토리노는 울산인가? 울산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두어온 경제를 이제 이뤄왔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사이즈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울산은 거의 뭐 토리노의 10배 정도 되는 큰 도시고요. 그쵸. 면적으로. 아. 예, 토리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산업에서 피아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 피아트의 본사가 바로 이 토리노에 있고요. 근데 피아트는 뭐 세 형이 잘 얘기했지만 재밌는 게 이게 이름 짓는 게 재밌어요. 피아트가 되게 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파브리카 이탈리아나 오토모빌리 토리노라고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업체 토리노 이 뜻이에요. 토리노에서 시작한 이탈리아 국민차다 그런 뜻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차인데 토리노에서 만드는 거다. 그 폭스바겐도 왜 그 국민차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사실 단순한 거지. 우리가 외국어니까 멋지게 들리는데 오히려 비슷한 거지. 지금 현재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안 좋대요. 먹구름이 꼈습니다. 마이너스 4% 하향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이유는 그 코트라 무역과 함께 여쭤보시고요. 좋아, 아주 좋아. 아니 내가 궁금했던 게 혹시 그 노조 강성 노조 문제가 있나 해서 물어봤죠. 아 그런 것보다는 여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 이상한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워낙 그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거대 기업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 이제 최근에 피아트도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회사하고 합병을 했어요. 5대5 이렇게 합병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세계 4위 완성차 업체가 됐어요. 사실 근데 피아트는 옛날에는 피아트가 또 크라이슬러를 먼저 인수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아트 크라이슬러 회사가 푸조 시트로엥 회사하고 또 합병을 한 거죠. 합병이 합병을 한 회사들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거대한 그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은 고급 스포츠카 쪽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하면 장인 정신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나 아는 거, 나 알파 로메오를 알파 로메오도 피아트 저 계열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가 됐다. 페라리, 마세라티, 알파 로메오, 란치아가 다 피아트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페라리는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잘 없잖아요. 알파 로메오. 알파 로메오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알파 로메오가 그 이탈리아 그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건데 잘 나가는 애를 페라리라고 하고 보통 선수를 알파 로메오라고 하고 그래서 영입을 잘못하면 왜 페라리를 보내고 알파 로메오를 데려왔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야? 뭐 그 정도 되겠죠. 아반떼 소나타쯤 되겠죠. 아반떼, 소나타. 네. 근데 요즘에 소나타도 워낙 비싸져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알파 로메오 상당히 수도가 그, 있는 브랜드 같은데 이태리에서 어쨌든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페라리가 그 지금은 피아트가 아닙니다. 그죠. 옛날 계열사죠. 오랫동안 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분리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여기도 또 이제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아 지금 폭스바겐 거예요? 예, 폭스바겐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뭐 전 세계에서 뭐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는 그 SUV 람보르기니 차량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도 이태리 차랑 좀 안 어울리는 라인업이다 생각했더니 또 폭스바겐하고 관련이 있나 보죠? 예. 뭐 그렇게 하시죠. 합종 연행하다 보면 여기서 또 가운데 라이거 같은 애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상용차 회사 중에 이베코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베코가 뭐야? 이베코. 예. 이베리코는 내가 그 이베리코는 언제 얼마 전에 드셨죠? 돼지. 2주 전인가? 이거 맛있는 거. 맛있더라고요. 예. 모르겠어. 그게 뭐가 달러. 하여튼 그래서. 예. 큰 덤프트럭 중에 이베코라고 써 있는 것들이 맞아요. 정말 그 이베코가 보입니다. 스카니아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뭐 현대에서 나온 그런 덤프트럭도 있는데 여기 이베코라고 써 있는 건 이탈리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맞아요. 예, 이베코의 본사도 역시 토리노에 있고요.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도시가 바로 이 토리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는 왜 거기다가 토리노 자동차 산업이 무솔리니가 군부대 차량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도시가 토리노였고 그 산업이 기관이 돼가지고 토리노 독일도 그렇죠 거의 컸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독일도 그렇죠. 독일이 또 카메라 렌즈와 자동차가 발달한 것이 또 그런 예. 군수 산업에 뭐 사실 뭐 그렇게 가면 일본도 마찬가지죠. 아, 그렇습니다. 뭐 도요타나 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역에 내려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좀 먹죠. 여기가 토리노가 이탈리아 음식 중에서 좀 특이해요. 여긴 또 도시 음식들이잖아요. 완전 정찬이고 양도 엄청 많다고 하니 우리 이제 그걸 먹으러 갑시다. 여기 왜 왔습니까 저희? 아 우리가 이제 페라리를 얘기를 하는데 급하게 포드 V 페라리라는 또 영화가 개봉이 돼서 그 배형은 이제 남자들하고 이제 영화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네. 아형하고 채형이 둘이서 손 붙잡고 예 영화관에서 포드 대 페라리를 한번 보면서 아 예 배형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즐거운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네 뭐 일단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왔고요. 아 누구 좋아해요 배우? 맷 데이먼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맷 데이먼을 좋아한 지 오래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그때 한창 영화 보고 맷 데이먼이 활동할 때 영화 보고 그 이후로 맷 데이먼 안 봤더라고요. 왜 안 봤어요? 본 슈프리머시 이런 거 안 봤어? 아 그거 보긴 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미지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이미지예요? 맷 데이먼은 머리가 되게 비상하고 천재인데 어떤 사회 반항적인 이미지 였는데 이번 영화에서 캐롤 셸비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켄 마일스. 네. 그 배우가 누구죠? 아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이 사람 난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조금 다르게 보였던 게 되게 눈을 희번뜩거려. 예예. 예. 이 배우는 참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우가 차라리 맷 데이먼보다 지금은 맷 데이먼보다 더 좋은데.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태양의 제국에서 아역 아 정말? 예, 그 아역 주연이었던 배우가 바로 이 크리스찬 베일이었다. 아 그래? 예예. 예. 태양의 제국은 내가 어릴 때 영화인데 내가 99년생이니까 이게 언제적 영화더라? 80년대 영화일 텐데. 그럼 거기 그 나오는 태양의 후예 남 이거 경례하는 애가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그렇답니다. 아, 아유, 놀랍네. 영웅의 이미지를 많이 좀 이렇게 다뤘었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웅? 아,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어떤 영웅인데 자동차 광이죠. 그 전에 이제 군인이었어요. 영국군으로 나오죠. 노르망디 예, 상륙 작전에 맞습니다. 예, 탱크도 뭐 몰고 뭐 베를린으로 돌격하는 네, 네 맞습니다. 그 크리스찬 베일 이 오히려 전 더 좋았던 게 항상 변신을 해요. 이 배우는. 그래서 그 변신이 또 굉장히 와닿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기하는 거 보니까 어쩜 저렇게 영국 사람의 악센트를 잘 살릴까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크리스찬 베일은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웨일즈 그래야 돼?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두 살 때 그냥 잉글랜드로 넘어갔대요. 자, 그 영화의 이제 두 주인공은 그렇게 되고 근데 그러면은 뭐 한 명이 포드고 한 명이 페라리인가?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둘 다 이제 포드 쪽에서 레이싱 팀을 구성하는 주역이었습니다. 그죠? 그 영화에 있어서 욕망과 갈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보는 편인데 이 영화를 그럼 그런 이 도식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게 봤을 네. 때 우리가 B를 A, B 했을 때 A를 이제 페라리라고 생각하자고요. 네. 그리고 이게 큰 B, 이 이제 대문자 B를 우리가 포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그 이 네. 이 포드가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이 네. 페라리를 인수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맞습니다.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이제 뭐 이때는 뭐 포드의 그런 마케팅 팀장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크라이슬러를 크게 성공시키는 어떤 미국 그
어떤 셀러리맨의 어떤 그 저 뭐야 신화죠. 네. 리 아이아코카. 리 아이아코카. 아이아코카가 이제 그 저 그거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저기 뭐야 이 많은 군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아.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17세 미국의 이제 17세 뭡니까 운전 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는데 얘네들한테 우리가 차를 팔려고 하니까 이 얘네들이 너무 지루한 거야. 어떤 부모들의 상징 같은 뭐 2층 집 거기다가 이제 뭐 포드 뭐 머스탱 뭐 이런 딱 도식화된 그런 어떤 뭐 포디즘이 상징하는 어떤 그 대량 생산 어떤 그런 이 지루한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이 쌈빠 해야 된다. 어? 쌈빠 해야 된다. 쌈빠가 무슨? 쌈빠 띠크. 쌈빠 띠크. 응. 마침 페라리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페라리를 인수하자. 네. 그래서 B가 A를 욕망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뭐 우리가 뭐 출발 비디오 여행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 어떤 이게 뭐 실제로는 이제 데이토나 USA인가요? 데이토나 대회. 네. 데이토나 대회에 나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페라리랑 포드랑 이견이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페라리 쪽에서는 이 어떤 뭐 소유권은 너희들이 갖더라도 네. 이 경영권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저 대회를 출전하는 어떤 그런 권리 뭐 네. 그런 자율권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 너희는 마음대로 막 돈 쓰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포드 쪽에서 이제 이견이 있어서 이제 결렬이 된 걸로 영화에서 아니 실제로도 아, 실제로도 그랬다. 근데 그게 대회가 이 영화에도 이제 뭐 그 주인공들이 출전한 데이터나 네. 그 대회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좀 한마디로 이제 그 뭐 엔초 페라리 그 네. 페라리 회장이 이제 포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그 아이아코카한테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걸 전에 들은 포드 회장이 이제 그 뭐 창업주 헨리 포드의 손자죠. 예. 포드 네. 주니어. 네. 이제 뭐 거기는 세컨드라고 막 그러는데 포드 네. 세컨드. 헨리 포드 주니어가 이제 분노를 해서 야, 돈 끌어모아. 내가 돈 다 낼게 하니까 새끼들 그냥 조져버려. 제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아코카가 이제 뭐 여러 그런 미국이나 뭐 실제로는 이제 영국 쪽 회사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경주 대회에 레이싱카를 만드는 있던 그 뭐 기술이나 그런 뭐 노하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회사를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저 알파고 같은 경우에 영국 회사죠. 영국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알파고를, 예. 구글의 아. 영국 그 쪽에 이제 지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영국 쪽에 실제로는 어떤 그 개발팀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나중에 그 영국 편, 런던 편을 하다가 이제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길 텐데, 실제로 그 미국 그 2차 대전에 이제 뭐 아이돌 전투기죠. 그 머스탱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심장인 엔진을 만든 것은 롤스로이스예요. 아, 그렇죠. 예. 영국 회사 롤스. 예, 롤스로이스에서 이제 그 쓰던 만든 그 엔진을 이제 갖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머스탱에 넣게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뭐 이제 여기서도 그 자본이나 뭐 이런 건 그렇지만 뭐 전 세계의 인력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죠. 영화상에서 나오는 그 우리 그 켄 마이스하고 다른 포드 팀 네. 거기 이제 사람들도 뭐 이건 순수 뭐 미국 팀도 아니고 아. 거의 이제 글로벌한데 포드가 투자를 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쉘비, 켄 네. 마이스 이런 사람들은 편의상 스몰 A 소문자 A라고 불러보겠습니다. A, B와 스몰 A와 예. 간의 이제 삼자 간의 관계. 네. 예, 이런 걸로 이제 욕망 갈등 관계를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문자 B는 대문자 A, 즉 페라리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 반대로 스몰 A는 대문자 A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은 지금 페라리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페라리가 그렇게 오래 등장하지도 않고 많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네. 이 영화의 제목이 포드 V 페라리인 이유는 네. 이 페라리는 이 스몰 A인 쉘비들과
그리고 이제 대문자 B인 포드 양자 모두에게 욕망의 관계입니다. 네. 이 사람이 되고 싶거나 이걸 갖고 싶거나 네.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다가 이제 뭐 B 같은 경우에는 그 A 대문자 A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이 이제 스몰 A를 대문자 A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쉘비 팀한테 페라리를 꺾어라. 그리고 그거를 난 소유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런 어떤 이게 뭐 어떤 레이스나 뭐 이런 영화지만 이거 뭐 이게 뭐야 그 이 러브 로맨스 뭐 애정 치정 관계 그런 걸로 봐도 이 스토리는 됩니다. 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스몰 A 즉 쉘비네는 이 B를 혐오하지만 이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투자죠. 그래서 이 페라리에 도전하고자 하는 거죠. 페라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스몰 A하고 이게 그 비게이 사이에는 그 영화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를 인정하거나 어떤 조금 동경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많이까지는 안 나오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스몰 A와 B가 연합해요. A B 대 A 이제 그런 대결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포드와 페라리 간의 어떤 싸움보다는 사실 스몰 A하고 그 빅 B 사이에 그런 갈등이 이 영화의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예, 시간을 예.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보내요. 맞네요. 예. 근데 이 갈등 원인이 뭐냐? 이 포드 부사장 여기서 이제 약간의 악역으로 나오죠. 네. 이 포드 부사장이 켄 마일스는 비트닉이다. 예. 비트닉 뭔지 아십니까? 1950년대 그 약간 히피 문화를 이렇게 갖고 있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 정확히는 이 히피이던에 영향을 준 그 전 세대예요. 아, 그렇구나. 예,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뭐 허영만 화백의 뭐 만화 중에 비트 정우성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 그 비트에서 나온 말이라 그 저 비트족에서 그게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포드 그 부사장이 켄 마일스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 사람 비트닉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쉘비와 이제 켄 마일스는 이 그런 포드의 그런 임원진들에 대해서 이제 슈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좀 뭐 아주 그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네. 사실 그런 어떤 의상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청바지에 뭐 어떤 뭐 비트의 네. 뭐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이쪽은 슈트를 계속 입고 있어요. 뭐 넥타이까지 다 하고 있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의 이 영화의 갈등 관계는 이런 어떤 이 비트족 대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 어떤 뭐 중산층 강한 미국 그다음에 어떤 근엄주의 뭐 그런 어떤 기성 세대의 그런 문화죠. 네. 그 A B 간의 갈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엔초 페라리가 이 비난하는 뭐 시카고 뭐 미시간의 뭐 그런 추악한 공장으로 돌아가서 너네는 뭐 뭐 그거나 하라고 그래 막 욕을 하잖아요. 네, 돼지라고 뭐 돼지라고 예.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페라리라는 이 어떤 이 스몰 A가 되고픈 워너비는 사실 같은 A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갈등 관계는 사실은 포드 대 페라리라기보다는 A와 B입니다. 아. 예. A와 B고 사실상 이 스몰 A가 A로 성장한 성장기예요. 성장 드라마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장이 되나요? 근데 성장이 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좀 예. 영화 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B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그다음에 산업혁명, 어떤 후기 산업혁명이죠. 아. 상징인 또 포드, 네. 포디즘에서 나옵니다. 이제 포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헨리 포드,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사람 그 헨리 포드 주니어의 할아버지 창업주 헨리 포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자동차 산업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장인이 한땀 만드는 네. 그런 건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공장 라인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 자동차라기보다는 어떤 공장의 그런 라인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고 개발했다기보다 네. 이렇게 생각해낸 사람이고 찰리 채프린은 모던 타임스. 아. 모던 타임스 보면 이제 네, 한 사람은 계속 돌리고 한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인의 영혼을 뺀 네. 네, 그런 어떤
그 기계화된 그런 그 노동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A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의 그런 미학과 예술성을 결여한 아, 열정 이런 것 열정이 없는 예. 네. 그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포드의 상징 같은 게 그 영화에서도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등장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머스탱입니다. 네. 아, 예. 그 60년대 그 전후의 어떤 그 미국의 중산층 신화를 상징하는 곳이 어떤 2층 집. 예. 거기 뭐 캔마에서 못 사는 것 같은데도 그런 데 살잖아요, 거기. 예. 그 이제 뭐 그다음에 머스탱 그런 네. 것이 이제 그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포디즘에 대한 어떤 미국이라는 그 미국의 중산층과 그런 어떤 근엄 그 엄숙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반항심 그것을 이 A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들 쉘비와 마일즈 네. 스몰 A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스몰 A와 그다음에 어떤 포드 어떤 B가 네. 결국은 이제 페라리를 이김으로써 혹은 네. 저기 뭐야 품음으로써 네. 해서 이 미국의 이 사회는 이제 그 C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C가 갑자기 등장했네요. 그 제가 C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미국의 이제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이후에 이 저기 뭐야 라인을 이 저기 뭐야 모델을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얘기했었던 그 어떤 포드 토리노 네. 예. 그런 라인도 좀 있는 아, 거고요. 포드 그랜드 토리노 얘기하시는 뭐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그 쉘비 이 영화 주인공 쉘비 같은 경우도 네. 포드 안에서 그 어떤 일종의 이제 협업이죠. 네. 예, 협업인데 그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면 포드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제 뭐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뭐 어떤 뭐 획일화된 그런 대량 생산 차량을 찍어내는 데서 그런 다변화하는 정책으로 네. 이제 그 발전하는 거죠. 어떤 진화의 과정에 네. 그 도전에 어떤 있는 있었던 그런 이 어떤 분투 그것이 이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에서 아. 다뤄지고 있는 사건 예. 르망 24라는 대회였던 거죠. 유럽에서 이 영화가 르망 66이란 제목으로 개봉이 됐어요. 근데 왜 하필 원제는 포드 vs 페라리일까? 역시나 이 vs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 유럽에서는 페라리에 대한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했었나 봅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저는 어떤 좀 분석을 한 건데 페라리가 이제 뭐 상징하는 것들이 포드 쪽이 이제 포디즘에 기반한 어떤 대량 생산 그거였다면 이 페라리 공정은 영혼이 들어있는 장인의 그런 네. 수공업 예. 수작업이죠. 그래서 뭐 일본말로 이거 코다와리라고 하는데 그런 아. 어떤 장인의 고집 같은 이제 그런 영화에 있어서 페라리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좀 갖고 있죠. 이 르망 대회 난 이게 보면서 뭐 사실은 잘 몰라가지고 무슨 룰로 어떻게 겨루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요. 아 르망 24 이 대회는 서킷을 가장 많이 돈 팀이 우승하는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24시간 동안 최고 3명의 드라이버가 번갈아 가면서 가장 많은 거리를 이렇게 운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의 내구성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토나 대회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똑같이 이제 똑같은 서킷을 얼만큼 많이 도느냐 얼마나 긴 거리를 갔느냐로 이제 우열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한계에 도전하는 건데 네. 이제 영화상에서 보면은 네 번의 대회에서 페라리가 계속 우승한 걸로 나와요. 가장 그 최다 우승국은 포르쉐라고 합니다. 아 포르쉐가 오히려 예예. 예, 예. 그리고 그 포드 대 포르쉐가 안 된 이유는 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어떤 예. 상징성 때문에 그랬는 모양이네. 흥미로웠던 게 이게 60년대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켄 마일스 비트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곧 이제 히피의 세대가 옵니다. 예. 히피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 그 엄청난 영향을 준 그런 세대고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뭐 당연히 오바마고 아, 예. 또 이렇게 여러 우리가 아는 뭐 스타들의 뭐 부모님들이 대부분 또 히피 세대였던 히피족이었던 경우가 많고요. 히피 하면 생각난 영화 있어요?
히피. 저는 히피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무슨 노래가? 영화보다는 그 존 레논? 컨트리 로드 뭐 이런 노래. 존 레논이 노래 아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뭐 음악으로 치면은 어떤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아, 예, 예, 예. 그분. 그분 이름이 뭐 밥 딜런이라든지. 아, 네. 밥 딜런. 예. 네. 그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있고. 이게 이제 그 근데 이게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게 요 영화랑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 중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이라고 아세요? 그 타란티노 감독 영화인데. 네, 네. 이번에 이제 뭐 이 영화도 그렇고 뭐 기생충도 그렇고 같이 이제 노미네이트 됐죠. 예. 저의 영화를 아직 그 미국의 관객들이나 사람들이 모를 때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켄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예. When people in the U.S. were not familiar with my film, Quentin always put my films on his list. He's here. Thank you so much. Quentin, I love you. Yeah. 그 영화에서 사실은 다루고 있는 시대가 70년대인데 네. 그 저기 뭐야 히피 운동의 그런 뭐 종원? 그런 사회적인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건 네. 그걸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 찰스 맨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사건을 이제 그 영화에서 좀 비틀고 이제 뭐 비꼬고 뭐 그런 아. 이게 히피에 대한 어떤 저기 뭐 반감 그런 네. 걸 갖고 있는데 그 영화가 네. 이 영화는 오히려 어떤 히피의 탄생 전에 네. 어떤 이 발화하는 예. 예, 싹을 틔우는 예.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뭐 토리노에서 네. 페라리 얘기를 하면서 네. 예, 곁들여 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